10월 13일 날 시행한 공개경쟁 구급 정기이론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13일 토요일 날 시행한 겁니다. 우선 문제 분석을 하면 첫째,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자기 편이 네 문항 나왔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네 문항 출제됐고, 과도현상에서 2문항 출제됐고, 삼상교류에서 2문항 출제됐습니다. 비정연파에서 1문항 출제됐고, 나머지 11문항이 칭류와 기본파 교류입니다. 11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도 늘 기본파 교류 집중 공략을 했는 부분이고, 과도현상 4단자 비정령파 역시 집중으로 공부했는 분야입니다. 자기 편 네 문제는 기본에 충실한 문제로서 대부분 문제가 쉬웠습니다. 일단 문제 문항으로 본다면 칭류와 기본파 교류에서 많이 출제됐고, 과도현상 두 문제가 조금 이해를 깊이 하고 그 문제를 응용해야 되는, 조금 응용하고 이해가 필요한 문제가 과도현상에서 한 문제가 나왔고, 칭류와 기본파 교류에서 위상에 관한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RC직렬회로의 위상이 함정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위상각 세타를 아크 탄젠트의 값을 뭐 얼마를 주고 여기에 마이너스 값을 붙여서 나중에 플러스로 나타나는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조금 이따가 내가 다시 다 설명하고, 또 위상은 정연파 파형을 주고 그 파형을 순식값으로 표현하는 문제입니다. 이거 역시 우리가 늘 다뤘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총평을 해보면 기본에 충실하고 그 기본을 응용했습니다. 세 번째는 공식을 갖고 응용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삼상교류에서 몇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 편의하게 출제되었으면서 두 문제 정도 실수가 없어야 되면 18문항 90점 정도 가까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1번부터 문제 풀어봅니다. 문제 1번, 자기장 현상입니다. 막 기본 현상에 대해서 첫째, 렌째의 법칙. 두 번째, 프레밍의 오른손 법칙. 앙페르의 오른 나사 법칙.
세 번째는 프레이밍의 왼손 법칙.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 법칙에 대한 설명 중 틀리는 것을 찾아라. 1번. 렌체의 법칙은 유도 기전력의 방향을 알 수 있다. 유도 기전력 방향을 나타내는 자석의 전가와 반대하는 방향으로 렌체의 법칙. 앙페르의 오른 나사 법칙. 직선 도체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의 방향은 직선에 전류가 흐를 때 전기력선의 방향, 자기력선의 방향 이 방향을 나타내는 앙페르의 오른 나사 법칙, 프레밍의 왼손 법칙, 전동계의 원리를 설명하는 법칙입니다. 이걸 문제로 4번이 답인데 프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선 도체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 방향이 수직인 경우 이거는 바로 프레밍의 왼손 법칙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4번이 프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라는 설명으로 보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맞는 설명은 왼손 법칙에 대한 설명이라야 맞습니다. 1번이 자기장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2번. 전기력선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너무나 쉽습니다. 옳은 것만 골라라. 전기력선은 플러스 전하에서 마이너스 전하로 이동한다. 아주 기본적인 전기력선의 기본 성질에 관해서 맞는 문제. 1번 기억은 맞습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자기장 내에 도체를 넣으면 도체 내부의 자기장이 외부의 자기장을 상쇄하고 도체 내부에 전기력선이 존재한다. 도체 표면에만 존재하지 도체 내부에는 전기력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번이 틀렸고 3번은 맞습니다. 자기장 내의 임의의 점에서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은 그 점에 전기력, 자기력, 자기장의 방향을 나타낸다. 3번도 맞는 말입니다. 4번은 임의의 내 한 점에서 전기력선의 밀도는 그 점에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하지 않는다. 비례합니다. 그래서 기역과 빗끝이 맞는 말입니다. 리언과 리얼은 틀린 말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기본에 충실하면 풀 수 있는 전기력선의 기본 성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1번은 자기장 현상에 대한 기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전기력선의 기본 문제입니다. 이 뭐 매번 모의고사 시험마다 하나씩 넣어서 기본 성질에 관해서 점검을 했던 문제입니다. 3번입니다. 공기 중에 자속 밀도 평등 자기장 내에 10cm의 직선 도체를 주고 자기장의 방향과 직각을 대게 놨을 때 이 도체에 4A의 전류가 흐르면 도체가 받는 힘은 F equal BLI 사인 세타입니다. 이건 뭐 기본 문제고 전번에 시험 문제는 요 부분이 60도로 해서 한번 모의고사에 몇 번 출제시켰습니다. 30도 문제도 있고 60도 문제도 있고 이번에는 직각을 나왔습니다. 직각이니까 사인 90도는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가장 기본인 문제. 자속 밀도 3, 길이 L 10cm, 0.1m, I 4A. 계산하면 1.2N이 나왔습니다. 가장 기본적 문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1번, 2번, 3번 바로 자기편 문제의 네 문항 중에 세 문항이 가장 기본적 이론을 설명한 문제.
아마 우리 수강생들이 이 문제를 보면서 너무나 쉽게 1번부터 3번까지는 풀었을 겁니다. 4번은 바로 모의고사에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가동 접속됐을 때 합성 인덕턴스 L1 플러스 L2 플러스 EVM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 인덕턴스 L은 L가 얼마입니까? 2, L2가 3, 상호 유도 인덕턴스가 루트 6입니다. 2 루트 6 합하니까 5 플러스 2 루트 6입니다. 상호 유도 인덕턴스의 가동 결합에 관한 가장 기본적 문제였습니다. 자, 1번부터 2번, 3번, 4번이 A 체경에서 순서대로 본다면 너무나 쉬웠습니다. 그래서 야, 이건 뭐 틀릴 수 있겠느냐. 5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1번부터 4번까지는 거의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5번 봅시다. 기전력 E가 18V입니다. 내부장 R가 4옴이 전지입니다. 전지를 직렬로 연결하고 전지를 병렬로 연결했을 때 차전류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얘는 에너 E는 에너 스몰 R 직렬로 연결하는 에너 스몰 R의 R입니다. 이게 전류 I입니다.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기전력 E인 전지를 N에게 직렬로 연결했을 때 내부장이 NR고 부하정이 R일 때 합성장에다가 전류를 곱하면 직렬의 값이 나와집니다. I는 다시 스마 NR분의 스몰 NR의 라지 R의 NE입니다. 기전력이 몇 볼트입니까? N가 몇 개? 4개 18볼트. N어 4개, 내부장 R가 4옴, 부하장 R가 8옴입니다. 얼마예요? 24분의 72, 3암페어의 전류가 흐릅니다. 직렬일 때, 병렬입니다. 기전력이 N가 N에게, 내부장이 R인 게 N에게 이런 식으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N가 몇 개냐? 4개입니다. 4개가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4개가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부하장 R를 연결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나의 등가 회로로 나타내면 이 절점의 전위는 다 2입니다. E는 N 스몰 R이죠. 내부장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부하장 R의 I입니다. 이 기전력이 몇 볼트짜리였습니까? 18볼트입니다. 저항이 몇 옴이에요? 4옴짜리 N은 몇 개? 4개. 부하장은 그대로 8입니다. I입니다. 얘가 9 나오지요. 관로 안에 9니까 전류는 몇 암페어가 흐릅니까? 2암페어가 흐릅니다. 차는 3-2니까 1암페어.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실수를 안 하려면 그림을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최소한 1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네 문제는 다 30초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라서 이 문제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당황을 안 해야 될 문제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 기본은 직류편에서 저항편에서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저항의 직병렬 연결과 전지의 기전력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5번까지는 쉽게 넘어갔습니다. 6번은 우리가 정말로 너무 많이 달았던 문제입니다. 중첩의 원리입니다. 문제 6번. 여기에 10암페어가 흐르고 기전력이 5V 인가된 회로에 10옴과 2옴이 존재하는 회로입니다. 이때 여기 흐르는 전류는 얼마인가? 암산이 나옵니다. 근데 전류원도 있고 전압원도 있습니다. 전류원만 존재하면 전압원은 셔트입니다. 그러면 전압원만 존재하면 전류원은 개방입니다. 이게 개방되버립니다. 결과 두 개가 병렬 연결됐을 때 내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습니다. 전압원만 존재한다.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2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10 플러스 2에 10 곱하기 5.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도 그렇게 풀 필요가 없죠. 이 절점에 전위가 몇 볼트예요? 5볼트입니다.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는 2분의 5가 돼서 2.5암페어가 흐를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면 이 중첩의 원리, 전압원도 존재하고 전류원도 존재하는 회로입니다. 각각 단독으로 가해지는 전류의 합과 같습니다. 실수만 안 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만약에 실수했다면 정말 굉장히 뼈아픈 실수입니다. 7번입니다. 자, 5번은 직류편 문제고 6번은 교류회로 중에 선형회로망에 의한 회로에서 즉 중첩의 원리였습니다. 7번은 교류 전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임피던스 Z가 30 플러스 J40으로 주어진 회로에 전류 I가 4A가 흘렀습니다. 이 임피던스 Z가 있는 회로에 이 임피던스 Z가 30 플러스 J40입니다. 여기 흐르는 전류 I가 4A입니다. 전압 V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압 V의 시력값은 V는 Z 곱하기 I입니다. Z는 30자성 플러스 40자성 저항 30과 유도성 리액턴스가 전류 I가 4A 얘가 50에 4A니까 얼마가 걸립니까? 200V의 RMS 시료 전압이 걸립니다. 전압은 200V고 무효 전력은 PR은 I 자성 X입니다. I가 몇 암페어입니까? 4암페어의 제곱에 리액턴스 X가 40옴입니다. 계산하면 640바르가 나옵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 I 자성 R에 관한 문제, I 자성 X에 관한 문제. 역시 7번은 기본 문제였습니다. 8번은 바로 최종 모의고사 부분에서 이 비슷한 문제, 약간의 수치차가 있습니다만 파형에 갖는 순식값의 꼴을 나타내는 문제였습니다. 마이너스 최대치가 있는 부분이 정연파는 파인데 이때는 얘가 파이고 요 값이 몇 분의 파입니까? 3분의 2 파입니다. 그러면 정연파의 기본은 요 파형입니다. 파일 때 0입니다. 그것보다 몇 분의 파이만큼 앞섭니까? 3분의 파이만큼 앞섭니다. 근데 저항이 얼마입니까? 5입니다. 전류 I는 R분의 전압 ET입니다. R에 전압은 몇 볼트입니까? 60입니다. 전류의 최대값 12암페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12에 4인에
오메가 t 몇 분의 파이? 3분의 파이. 2번과 같은 답이 나와야 됩니다. 자, 이 문제 역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문제보다 약간 다른 점은 일반적으로 전압파형을 주어넣고 전압파형의 위상을 묻는 문제였는데 지금은 저항소자에 전압파형을 주고 전류파형을 묻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옴의 법칙에 의해서 I는 R분의 V라 해서 I의 값을 찾아내고 그 위상은 같이 따라주면 됩니다. 왜? 순저항만의 회로니까 결과 전압의 파형과 전류의 파형은 동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압의 파형을 찾아보니까 사인의 기본파보다 몇 도 앞선? 3분의 파이 앞선 파형이 됩니다. 2번이 답입니다. 역시 8번은 기본파 회로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기본 교류 회로 9번입니다. 9번 문제를 푸는데 자칫 생각을 잘못하면 시간이 꽤 걸리는 문제입니다. 근데 9번은 내가 쉽게 해석하는 방법과 여러분들이 기존에 잘못된 해석 방법, 잘못됐진 않았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해석 방법을 같이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5고 여기에 10입니다. 이 전압은 얼마인가를 묻고 이 전압이 얼마인가 묻고 소비 전력이 몇 와트인가, P는 몇 와트인가를 물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의 핵심인 10옴의 저항에 20볼트가 걸렸습니다. 요 10옴에 20볼트가 걸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의 해석 방법 중에서 10옴에 20볼트가 걸리면 이 절점의 전압이 20볼트입니다. 그러면 가장 쉽습니다. 여기가 20볼트가 걸리면 여기로 흐르는 전류는 2A입니다. 이 절점이 20이니까 여기로 흐르는 전류는 1A입니다. 그러면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임의의 회로망에 유입하는 전류는 유출하는 전류의 합과 같다. 흐르는 전류가 3A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몇 볼트 걸립니까? 15볼트 걸리고 아까 여기는 20볼트가 걸렸습니다. 여기 3A 흐르니까 45볼트가 걸립니다. 합하면 80볼트입니다. 임의 회로망의 기전력의 합은 전압강하의 합과 같습니다. 가장 빠른 해석 방법 전압은 몇 볼트입니까? 80볼트입니다. 자, 문제는 뭐를 또 물었어요? 소비 전력을 물었습니다. P는 뭐예요? R분의 V좌석. 이 소비 전력, 이 소비 전력, 이 소비 전력을 합해도 됩니다만 빨리 푸는 방법은 전체의 합성장의 V제곱입니다. P는 전체의 합성장은 얼마입니까? 보세요. 5 플러스 3분의 20 플러스 15입니다. 이거 5옴, 이거의 합성장은 10에 20이니까 합성장은 3분의 200, 30분의 200이 나오죠. 20 플러스 10에 20 곱하기 10이 됩니다. 그래서 3분의 20이 됩니다. 이걸 통분하면 결과 3분의 80이 나오고 전압은 얼마입니까? 80의 제곱입니다. 하나하나 약분하고 뒤집으니까 240W가 나와져요. 이거 하나 약분하고 240이 그래서 80에 240이 이 문제의 답 4번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라면 굉장히 어렵게 해석을 합니다. 합성장 찾아서 전체 저항 찾고 가장 간편하게 10옴에 2A가
20볼트 걸리니까 여기 2암페어가 흐르면 위에 20옴에도 20볼트가 걸리니까 1암페어가 흐르고 112, 12가 합하면 3암페어가 흐르고 3암페어가 5옴에 흐르니까 15볼트의 전압강화가 생기고 3암페어가 15옴에 흐르면 45볼트의 전압강화가 생기고 합했는 합성장은 80옴입니다. 소비전력 P는 I자승 R로 계산하지만 순저항회로니까 전압을 알고 합성장을 안다면 바로 P는 R분의 V제곱의 식을 이용해서 이 전압은 당연히 얼마예요? 80제곱입니다. 그래서 240W로 해결합니다. 문제는 이 문제를 풀다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푸는 방법대로 키로프의 1법칙과 2법칙을 이용해서 빨리 푼다면 이 문제도 기본적으로 1분 안에 소화시킬 수 있는 문제입니다. 10번입니다. 자, 1번부터 9번까지 푸는데 우리가 안 배워서 못 푸는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RC 직렬회로입니다. 직류 50볼트를 가했습니다. 그러면 전압은 소비 전력이 200W입니다. P는 R분의 V제곱입니다. R은 P분의 V제곱입니다. 그러면 V가 50의 제곱이고 P는 200W입니다. 2500에 200을 나누면 8옴입니다. 저항이 8옴이면 리액턴스는 무조건 6옴이겠죠. 그럼 이건 답은 4번입니다. 이건 뭐 그냥 주는 문제입니다. 왜? 임피던스 Z가 몇 옴이에요? 10옴이면 R자승 플러스 XA 제곱이 10이니까 얘가 8이면 당연지사 XL은 6옴이 나와지죠. 이 문제는 우리가 정말 매번 모의고사에 직류를 가했더니 메다트였고 교류를 가면 얼마인가 R과 X는 얼마인가 1, 2, 3의 모의고사에도 두 번 있었던 내용입니다. 또 우리는 소비전력 P는 R분의 V제곱이래서 P는 V제곱에 비례한다. 이것도 몇 번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1번부터 10번까지 솔직히 8분 안으로 다 맞춰야 될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A체경인 경우에는 11번 이후부터 조금 복잡해집니다. 1번부터 10번까지는 기본 문제가 포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문제가 분포되어 있는 이 10번까지 실수 없이 넘어간다면 회로이론이 전기이론이 만점의 길이 보여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정말 내가 안타까운 건 여러분들이 실수만 없었다면 전기이론은 무조건 만점이 나오지 않겠느냐. 물론 뒤에 한 문제 정도 까다로운 게 있습니다. 근데 보기를 보면 그 문제 역시 유추해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번. 가장 기본적인 쿨롱의 법칙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설명은 생략해도 됩니다. 정전기전력은 두 점 사이 거리 제곱의 반비 R 자승분의 Q1, Q2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 2번이었습니다. F는 R 제곱의 반비례하는 공식입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자, 12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 Z 델타이면 3 플러스 J4입니다. 자, 집중해보세요. 델타일 때 3 플러스 J4입니다. 모든 부하가 3 플러스 J4면 얘를 ZY로 고치면 내가 늘 말씀했습니다. IY분의 I 델타. RY분의 R 델타, PY분의 P 델타,
몇 배였습니까? 세 배였습니다. 델타가 Y로 바뀌면 몇 배입니까? 3분의 1이고 Y가 델타 되면 세 배가 모르는 사람 없어. 그럼 이 공식을 왜 이 문제에는 적용을 못합니까? 1 플러스 3분의 4 J입니다. 3분의 1로 고쳐지고 3분의 1로 고쳐집니다. 맞는 답은 2번 아니면 4번입니다. 그렇죠? 2번 아니면 4번입니다. 자, 일단 델타가 Y가 되면 3이 3분의 1인 1로 되었고 유도성 리액턴스가 3분의 4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놓고 보고 그 다음에 뭘 물었어요? 선전류 IL을 물었습니다. 자, 이 임피던스예요. 3상 똑같은 거니까 생략하고 여기에 380이 걸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임피던스가 3 플러스 J4입니다. 그럼 이 임피던스의 절대값은 5지요. 여기에 임피던스 Z의 절대값이 5면 3분의 380볼트, 5분의 380볼트의 전류가 흐릅니다. 무슨 전류예요? 이 3 플러스 J4인 한 상에 흐르는 상전류입니다. 지금 물었는 거는 선전류를 물었습니다. 몇 배예요? 루트 3배입니다. 이거 약분하면 76 루트 3 나와요. 답은 4번입니다. 너무나 쉬운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까? 자, 다시 한번. 델타 항상 임피던스가 3 플러스 J4입니다. 델타가 Y로 바뀌면 3분의 1로 줄어들었어. 3 플러스 J4가 뭐로 됐습니까? 1 플러스 J4옴의 Y결선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거 등가 임피던스 Y를 물었고 현 상태에서 무슨 전류? 선전류를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380은 이 절점 전압이 380입니다. 임피던스가 얼마예요? 5입니다.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는 5분의 380. 이게 무슨 전류예요? 상전류. 선전류는 델타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가 더 흐르죠. 루트 3을 하면 76 루트 3.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12번까지 순식간에 풀었습니다. 한 문제도 틀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고 내 생각이 맞아요?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매번 모의고사 시험치고 매번 마지막 문제 했던 문제와 대동소이합니다. 자, 1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마치고 12시 조금 넘어서 내가 아끼는 친구들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문제도 갖고 한 두 문제 함정적인 문제를 뛰어넘으면 좋은 점수가 나오겠다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 13번 문제가 첫 번째 부비 출입이 있는 문제입니다. 함정 문제입니다. 저항 R가 4옴입니다. 용량성 리액턴스 XC가 3옴입니다. 전압 V의 T가 100의 사인의 오메가 T가 인가되었습니다. 전류 I의 T는 Im의 사인의 오메가 T의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 문제가 무슨 회로였습니까? 직렬 회로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니다. 우리가 직렬이든 병렬이든 역률이나 무효율은 달라집니다만 위상은 같다 했습니다. 무슨 회로입니까? RC 회로니까 전류는 전압보다 세타만큼 앞섭니다. 그런데 문제 주어진 세타는 아크탄젠트의 얼마입니까? 당연히 R분의 예지요.
R분의 XC. 그런데 아크 탄젠트의 뭐분의 3, 4분의 3입니다. 문제의 함정이 여기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비출입 함정에 걸리는 문제가 요 이상을 마이너스로 줬습니다. 보기에. 그러면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를 하면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 됩니다. 얼른 이걸 생각 안 하면 이 자체만 생각하면 플러스 세타가 맞습니다. 그런데 아크 탄젠트의 식으로 넣으면 마이너스가 돼서 4번의 값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 IM은 뭐예요? Z분의 VM입니다. Z는 5고 VM은 100이니까 20이 나오지. 바로 이 문제는 20의 사인에 오메가 t에 마이너스 아크 탄젠트의 4분자 3인 값, 즉 세타의 값이 주어져야 됩니다. 답이 4번입니다. 이 함정을 벗어났다면 만점으로 가는 길이 보입니다. 첫 번째 함정입니다. 좀 수검자들에게 주의를 요구하고 변별력을 물을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13번 문제였습니다. 14번 갑니다. 정말 이건 뭐 우리가 하고 그냥 이건 뭐 틀릴 수 없는 문제죠. 매번 했던 문제입니다. LI 꼴 N파이다. 렌제이 법칙입니다. 권수 N가 얼마입니까? 40회. 시간은 0.4초분에 D파이가 0.8입니다. 계산하면 20이 나와요. 0.8에서 얼마요? 0.6. 20의 값이 나와죠. 답은 20볼트입니다. 0.8에서 0.6의 자속 변화가 있었습니다. 15번 문제. 자, 15번까지 일사천리로 달려왔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교류 전력, 소비 전력에 관한 문제. 100의 사인에 377P 플러스 70이고 전류 I의 T 10의 사인에 377T 플러스 10입니다. 위상차 몇 도예요? 60도. 그렇다면 사인 60도는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3. 이게 무효율이죠. 역률은 코사인 60도 2분의 1이죠. 자, 일단 2분의 루트 3 무효율 1번 아니면 3번입니다. 소비전력 P는 뭐예요? VI 사인 세타입니다. V는 최대값이니까 RMS는 루트 2분의 100이고 전류 I는 10입니다. 역시 루트 2분의 10이고 사인 몇 도? 60도. 이거 얼마예요? 천에 나누기 2하면 500, 500에 2분의 1, 250W. 답은 2분의 루트 3. 답은 3번입니다. 맞습니까? 네. 자, 15번 문제까지 한 문제도 안 틀립니다. 13번의 함정을 빠져나가면 너무나 쉬웠던 교류전력. 이건 여러분들이 우리 시험 문제, 이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이 풀지 말고 넘어가도 좋을 정도의 잘 알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번. 2018년 우리가 1년간 고생해서 맞이한 문제. 실수 없으면 16번, 15번까지는 무사히 잘 통과해왔고 13번에 조금의 주의력만 가지면 어렵지 않게 답을 찾아낼 수 있었던 형태였습니다. 자, 16번으로 가겠습니다.
사부합니다. 이 저항이 사와 제3입니다. 여기에 220이 걸려 있습니다. 200의 극좌표 영도가 걸려 있습니다. 이 문제 중에서 지금부터 설명한 것 중 옳은 것 1번부터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성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다. 성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다. 틀린 이야기죠. 왜? 델타는 성간전압, 상전압이 같지요. 이거는 Y결설이라 해야 됩니다. 1번 틀린 설명입니다. 2번 봅시다. 선전류는 상전류보다 30도 앞선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억나실 거예요. 내가 분명히 삼상이 나오면 늘 여러분들에게 Y결선과 델타결선, V결선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VL equal, 루트 3 VP, 위상 플러스 30도, VL equal VP, IL equal IP, IL equal 루트 3 IP, 매도 위상 마이너스 30도, 기억나세요? 그럼 이게 뒤진다라야죠. 1번도 틀렸고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부하에서 소비되는 전력이 19.2입니다. 이 경우 자 문제 해석 방법 1번 2번은 확실히 틀렸습니다. 이제 3번 4번이 나왔습니다. 소비 전력은 식이 복잡지요. 마지막에 풀어야 됩니다. 쉬운 거 전류의 시력값은 50루트 3이다. 얘가 얼마예요? 5고 여기 흐르는 전류는 50이죠. 선전류는 50루트 3 맞아요? 40이에요. 이게 5면 여기 40이에요? 네. 아, 그러면 40루트 3 맞아요? 네. 전류의 시력값은 얼마요? 40루트 3입니다. 이것도 역시 뭐예요? 틀렸죠? 1번, 2번, 4번이 틀렸습니다. 맞는 말은 3번뿐이죠. 이건 답을 해놓고 나중에 확인할 때 시간 남을 때 확인 사살을 하면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여기 흐르는 전류가 얼마예요? 40. 소비전력 P는 I자성 R죠? 이런 게 몇 개 있습니다. 3개. 그러면 얘는 40 자승에 R 4 곱하기 3이지요. 16에 11을 곱하면 19.2 19,200이 나오죠. 그래서 19.2kW가 주어집니다. 자 16번도 삼상교류의 기본 문제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머지 네 문제를 남겨뒀습니다. 17번, 18번 과도현상. 자, 이 두 문제 중에 17번부터 갑니다. 우리는 늘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는 문제입니다. 전압 V가 있고 스위치 S가 있고 저항 R가 있고 콘덴사 C가 있습니다. 첫째 물었는 게 콘덴사 양간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인가 물었습니다. 자, 기억나죠? 인덕턴스 L는 T 이꼴 0일 때 개방 상태고 콘덴사는 단락 상태다. 단락 상태면 전압이 걸려요? 안 걸립니다. 기본적으로 콘덴사는 P 이꼴 0인 상태에서 단락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압이 0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인덕트라면 여기 걸리는 전압은 V전압만큼 걸리겠죠.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류 I는 뭐예요? R분의 2, 입시론의 마이너스 RC분의 1의 T. T 이꼴 0이니까 얘가 1이 나오고 이가 전압은 몇 볼트입니까? 10볼트. 저항 R은 얼마입니까? 5킬로옴, 10의 3승. 계산하면 0.02암페어가 흐릅니다. 17번. 기본으로 뛰어넘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는 오늘 하이라이트 문제는 18번 문제였습니다. 이 18번 문제는 자, 우리가 객관식 문제에서 보기를 보고 모르면 보기를 보고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SW가 있고 여기 IS가 있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보고요. 앞으로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고백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 두 번째 마지막 날 어떤 친구 하나가 2단자만 굉장히 강조하더라 했습니다. 내가 책임진다 했습니다. 무조건 안 나온다. 4단자도 기본 이해는 안 나온다. 라플라스 전달함수 기본 이해는 절대 안 나온다.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과도 두 문제, 삼상교류 두 문제, 아까 내가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가 바로 비정령파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19번이, 20번이. 이 문제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이해를 하세요. 요번에 틀렸다 하더라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기사를 딴다든가 산업기사를 딴다든가 공무원에 임용이 됐다 하더라도 또 더 높은 자격증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정기 공부는 늘 해야 됩니다. 스위치 S가 여기 4옴이 있습니다. 맞죠? 4옴 빠졌죠? S가 열렸을 때 정상입니다. 그러면 이 전류가 이렇게 와서 여기 여기 흐릅니다. 그러면 인덕턴스 N은 정상 상태에서 단락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는 2A가 흐르고 여기에는 3A가 흐릅니다. 그거는 당연히 전류 반비례 분배 법칙에 의해서 풀 수도 있고 얘 곱하기 얘, 얘 곱하기 얘는 다 12V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로 몇 암페어 흘러요? 2가 흐르고 여기로 얼마 흘러요? 3이 흘렀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스위치 S를 딱 닫는 순간 여기에는 전류 안 흐릅니다. 이 전류는 다 열로 흘러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답이 5가 돼야 됩니다. 내가 아까 객관식 문제는 함정에 쫓아가지 마라. 5라면 이 문제 안 냈습니다. 인덕터의 초기 전류가 몇 암페어입니까? 인덕터는 늘 초기 전류를 기억하고 콘덴서는 초기 전압을 기억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날 겁니다. 인덕턴스는 전류를 급격하게 변화시킬 수 없고 콘덴서는 전압을 급격하게 변화시킬 수 없다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전류 3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몇 암페어 흘렀어요? 그러면 일로 흐르는 전류는 2가 돼야 두르는 전류, 두르는 전류의 합이 5가 되지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아탈스러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문제 중에서 인덕터의 초기 전류 3을 인정하면 키로페이 법칙에서 여기 5가 들어오려면 여기 3은 왔는데 여기 얼마가 와야 됩니까? 2가 지금 여기 흐르는 전류 요 IS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를 물었으니까 2A입니다. 야, 이 문제는 꽤 까탈스러웠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13번 부비 출입을 넘고
18번 까다로운 해석을 넘는다면 만점이 나옵니다. 19번입니다. 이번 문제 중에서 18번 문제, 작년에 비하면 까탈스러운 문제가 두 문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문제 중에서 13번 문제는 해소가 됩니다. 실수만 안 하면. 그래서 18번 문제는 충분히 찍을 수 있습니다. 5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흐르는 3과 여기 흐르는 3과 여기 흐르는 2 중에 5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숏도 되면 이 전류는 없습니다. 과도현상이 아니죠. 여기 흐르는 잔류전나 3을 잔류전류 3을 본다면 여기 흐르는 전류는 2A다. 그래서 요 문제가 가장 하이라이트 문제입니다. A 체경의 18번 문제가. 그런데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2하고 3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답이 2하고 3, 0.5와 5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도 여러분들이 2를 체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19번입니다. 마지막 날 모의고사 예상 문제도 했던 문제입니다. 전압의 순식과 V의 T는 VM의 사인의 오메가 T 값입니다. VM이 얼마예요? 최대값 220에 사인의 오메가 2파이 FT입니다. 얘가 60Hz, 120파이. T가 얼마예요? 720분의 1. 220에 사인의 얼마입니까? 몇도 나옵니까? 60. 파이 파이 약분해버리면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맞죠? 6분의 파이는 얼마예요? 30도니까 2분의 1 나와요? 110볼트 나와져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 아까 내가 이야기했는 대로 어려운 게 18번 뿐이에요. 이거 우리 마지막에 했죠. 라디안으로 고치면 얼마가 될 것이냐?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2의 사인의 3 오메가 t 플러스 3의 사인의 5 오메가 t입니다. 야,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거 물어볼게요. 우리 이 비정량파 엄청 많이 했습니다. 서로 함수가 다른 비정량파 주파수가 다를 때 소비 전력은 생성될 수 없다. 그 함정적인 문제, 소비전력이 0인 문제도 한번 풀어봤습니다. 또 모의고사에, 전국 모의고사에도 이 유사 문제를 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기본파, 3조파, 2조파하고 5조파는 없지요. 소비전력에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1번부터 봅시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문제 유형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중 보기들 중에 옳은 조합은 어떤 거냐? 다음 설명들 중에 틀린 건 어떤 거냐? 지금 12문제가 그 형태입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 복합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묻는 게 아니고 18, 17번도 두 질문을 했습니다. 20번은 무려 4개를 묻습니다. 비정량파를 계산하는 방법은 풀이의 급수죠. 비정량파는 직기고 직유분 플러스 기본파 플러스 고조파의 합이라 했어요. 각 고조파의 시력값, 전압의 시력값, 루트 2분의 1이죠. 기본파도 직유분 빼고는 다 얘가 최대값, 얘가 최대값, 얘가 최대값이니까 시력값으로 나타내면 루트 2를 나눠줘야 됩니다.
루트 2분의 2의 제곱 플러스 루트 2분의 3의 제곱입니다. 지금 우리 경민구는 한자용으로 고사성으로 표현하면 식자우한입니다. 많이 알다가 보니까 이게 기본파니까 직유분이면 루트 2를 안 나눠지지만 기본파도 4인파지요. 그러면 최대값하고 실효값은 루트 2를 나눠줘야 됩니다. 그럼 이건 얼마예요? 2분의 루트 9? 이건 2분의 루트 9 약분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루트 2분의 1, 4, 9, 14? 그럼 루트 7? 야, 일단 4번에 전압의 실효값은 루트 7이다. 4번은 맞지요? 1번도 맞지요? 그러면 이제 2번, 3번이 남았습니다. 2번은 더 쉽습니다. 얘 실효값이죠. 그러면 루트 2분의 2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루트 2분의 2의 제곱입니다. 이거 계산하면 루트 13이 나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소비 전력이 틀렸습니다. 이거 역시 제일 쉬운 것부터 풀고 제일 어려운 문제가 답이었습니다. 자, 왜 3번이 틀렸느냐? 소비 전력을 봅시다. 5고조파 필요 없지요? 3조파 소비 전력 필요 없지요? 예, 소비 전력은. 자, P 얼마예요? 루트 2분의 1 곱하기 루트 2분의 2지요? 위상차 코사인 몇 도? 30도입니다. 이거와 이거의 위상차 코사인 30도지요? 이게 기본파 소비 전력입니다. 맞습니까? 3조파 소비 전력. 이게 필요 없고 얘가 필요하네요. 얘하고 얘였어. 얘는 얼마예요? 루트 2분의 2. 루트 2분의 2. 이거 위상차. 사인 60도요? 코사인 60도죠. 얘는 2분의 1이죠. 이거 두 개 약분하고 2분의 1이면 얘가 1 나와요. 다음. 얘가 1 나오고 얘는 이거 낙분돼 버리니까 2분의 루트 3 나와요. 2분의 루트 3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틀린 답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20번 문제는 말 그대로 마지막에 포진되어 있는데 시간이 꽤 걸리는 문제였습니다. 내가 여러분들하고 잔소리 하면서 이거 다 20문제를 풀었는데 약 50분뿐이 안 걸렸습니다. 잔소리 안 하고 바로 풀면 20분 만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실제로 20번 문제는 좀 까탈스럽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 만약에 시간이 모자란다면 20번은 포기해야 할 문제인데 포기해도 답은 확률이 50%입니다. 1번은 분명히 답이 아니죠. 4번도 분명히 답이 아니죠. 그러면 2번과 3번 중에 하나를 시간이 없어서 찍어도 확률 50%입니다. 18번도 2 아니면 3을 찍어도 50%입니다. 나머지 13번은 한 병에 안 빠지면 됩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우리 학원 경기남 학원에서 수업을 들었다면 두 문제 이상 틀려서는 안 되고
많게는 만점자가 많이 나와야 되고 하나 정도 실수하는 친구들이 있어야 될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문제는 자기 전개편에서 기본적으로 전기력선이나 자기에 관한 기본적 문제, 프레밍의 왼손 법칙 이런 부분 문제가 쿨롱의 법칙, 거리에 반비례한다. 아, 제곱에 반비례해야 되는데 반비례한다. 그게 답인 문제. 합해서 네 문제는 기본에 충실한 문제. F 이꼴 BLV 사인 세타 역시 기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 문제 정도는 기본적으로 전개 자개는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평행판 콘덴사 공기를 넣고 유리판을 넣고 이런 문제들까지는 전혀 언급이 안 됐습니다. 가장 내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주에도 교과서를 보고 기본에 충실해라. 가장 기본에 충실한 문제들만 나왔습니다. 그 중에 과도현상 두 문제. 기본 성질, 인덕턴스는 시간이 무한대가 지나야 단락되고 T 이꼴 0에서 개방상태고 인덕턴스 코일은 잔류, 전류를 기억해야 되고 초기 전류를 기억해야 되고 콘덴사는 T 이꼴 0에 있을 때 단락 상태고 T가 무한대가 되면 개방이 되고 또 콘덴사는 초기 전압을 인정해라. 그래서 이번에는 초기 전류를 인정하는 문제 하나가 18번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습니다. 자, 삼상교류는 Y델타, 델타를 Y로 고치는 아주 기본 문제였습니다. 비정령파는 말로 설명됐고 직류 부분과 교류 부분은 너무 쉬웠습니다. 우리가 늘 직류를 얼마 가했을 때 소비전력이 얼마고 교류를 얼마 가했을 때 소비전력이 얼마다. 이때 R과 X의 값은 얼마냐. 늘 다뤘던 문제 RC회로. 이번 문제 중에서 직렬공진과 병렬공진에 관한 문제는 안 나왔습니다. RC회로, RL회로 소비전력 무효율, RC회로의 위상문제. 총체적으로 분석을 하면 작년에 비하여 거의 보편 타당한 문제고 어려운 문제 18문항 하나와 복자원 20문제 A 책형 기준으로 보면 20번 복잡한 문제 하나를 빼고는 평이한 문제로 나왔고 13번 문제 마이너스 위상에 대한 함정에 안 빠진다면 어려운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하나가 틀리든지 아니면 다 맞든지 그 정도 수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고생들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